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이어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을 대상으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온 섬이라는 곳을 지나 바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마술사인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를 만났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술사인 엘루마 바예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분을 이용하여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교훈을 일삼고 있는 바예수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10절을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본래 바예수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 맞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름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귀의 특성인 간교하고 악할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치우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락하며 중상모략하는데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예수가 어떤 연유로 총독과 친분을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 선지자로 궁중 고문을 맡은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총독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총독은 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사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가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장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마술사 엘루마였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오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누구보다도 구브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어서 아마 파송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보는 구부로 섬 수도로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를 위해서였습니다. 7절을 보면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그래서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이제 마술사 엘루마로 하여금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주목하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다메섹 사건이지요. 사울 역시 살기가 등등하여 주를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어 맹인이 된 그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기간은 사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사흘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다시 태어나는 기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술사 역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은 사울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비록 거짓된 교훈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였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일당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서 능히 백 사람을 감당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용감하거나 능력이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일당백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변화되면 바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의 꿈에 빠져 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바보 지역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본래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이지요. 사울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펼쳐 나갔다면 바울의 이름으로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의 첫 열매가 이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다는 것은
이방인 선교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방해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한 영이 아니고 주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예배를